something.내가 해드릴 건 없을 것 같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스터에서 자리하는 나도 마스터에서 자리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. 싱크가 밀리네. 이거 오디오 싱크 키 뭐였더라? 이거구나. 일단 조합상으로 보면 마스터기 때문에 상당히 조합은 잘 짜여져 있습니다. 뭐 겐트죠. 우리 팀은 겐트에다가 자리가 있고, 상대 팀 같은 경우는 한조 뽑았죠. 오아시스에서는 한조 굉장히 나쁘 좋은 픽 중에 하나요. 진짜 나쁘지 않습니다. 겐트한테 휘둘리지 않을 자신만 있다면 한조가 나쁘지 않은 픽이라서. 상대는 윈슨하고 자리야. 우리 팀은 겐트의 자리야, 디바. 상대 우리 팀 전부 투투투 조합 뽑은 것 같네요. 보시면 투투투 아니고 여기 3탱이네요. 호그 있네. 호그, 윈스턴, 자리야. 한조 빼고 솔저 뽑은 건가요? 그런 것 같고, 여기 보시면 메르시, 아나, 루시아나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은 마스터라서 상당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. 조합을 바꿨죠? 투투로 바꿨네. 솔맥이네, 솔맥. 아... 솔맥 카운터 치기는 뭐 개인 기량에 따라 달라지겠죠? 방벽 있는 조합이 아니라서 겐트가 잘해야 될 것 같은데? 자리아님이 해야 될 거는 우리 팀 들어가는 애들한테 방벽 위주로 잘 주는 거? 솔맥이라서 호그. 좋아 좋아 좋아. 이런 거 좋죠. 상대방에 호그가 있으면 주는 방벽은 아껴두는 게 좋습니다. 호그한테 끌리는 거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호그 끌리는 거에 계속 방벽 주면 진짜 호그 유저로서 개빡치거든요. 호그 할 때 호그한테 끌리자마자 방벽 주고 끌리자마자 방벽 주고 이러면 호그는 할 수 있는 게 진짜 별로 없습니다. 끌어야 뭔가 잡을까 할 텐데 끌었는데 방벽 주면 계속 때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. 포커싱이 제대로 안 되면 호그 혼자서는 잡을 수가 없어요. 오, 엠. 좋죠? 궁 6개 다 모였고 방벽 하면 괜찮죠? 그랩 딱 쓰는 타이밍에 딱 방벽 써서 그랩에 절대 맞지 않게 호 그랩 빠졌는데 누굴 끌었는데 지금 디바 공 맞아서 죽은 거죠? 자리 궁극기 타이밍이죠? 이거 각제하죠? 궁 쓸 각제하죠? 여기 왼쪽에 한 명 있었었는데 상대 지금 아나가 힐 주고 있는 거 보면 왼쪽에 한 명 있거든요. 자리야 말고 한 명 더 있는 거 같은데. 솔져죠 솔져. 아 이거는 펄스는 잘 들어갔는데 맥크리가 뒤에 있네요. 일단 막긴 막을 것 같습니다. 막긴 막을 것 같아요. 오, 아 근데 이거 목표 살릴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지금 방벽 다 썼죠. 어 메르시 부활. 어 좋아 좋아 좋아. 시프트 여기서 방벽. 아 못 막네. 못 막아 못 막아. 뚫려 뚫려. 약간 궁이 약간 애매했던 것 같은데 상대가 비트가 있으면 펄스 맞아도 안 죽거든요. 빠가돈 펄스 맞아도 안 죽어요. 펄스 딜이 몇이었죠? 300이었나? 펄스 딜이 생각보다 안 세가지고 비트 못 뚫거든요. 그만 겐지하고 그냥 펄스 다 써가지고 뚫긴 뚫은 건데 차라리 우리 팀 용검 먼저 빼게 만든 다음에 우리 팀 용검을 먼저 빼게 만든 다음에 상대 비트를 빼고 비트 빠진 타임 빠지는 타이밍에 상대가 딱 모였을 때 바로 자리와 궁극기에 펄스 딱 들어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. 우리 팀이 겐트라서 세 개 다 쏟아부어도 확실하게 100% 갈아버리기 힘들기 때문에. 잘한다. 우리 팀 잘하신다.
에너지 관리는 잘하시네요. 400인가요? 아, 부착도 딜이 있어요? 부착 딜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네. 어, 아나, 오, 아나 포커싱 좋았죠. 금방 겐지하고 자리아님 포커, 자리가 딱 보니까 겐지가 바로 질풍차 끌고주는 거 좋았죠. 아, 이거는 타면 안 돼요. 뒤져. 타면 뒤져. 그쵸. 오, 살았어. 32야. 아, 오, 메르시. 오, 살 수 있겠다. 쉴드. 아, 한 턴 뺐다 가야죠. 한 턴 뺐다 가야죠. 상대가 겐지 맥크리로 바꿨죠? 픽을? 근데 호그가 있는 상황이라서 호그 왼쪽에 있는 거 저거 먼저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왼쪽에 혼자 있어가지고 지금 정면 신경 쓰지 말고 왼쪽에 있는 호그 먼저 잘라주는 게. 아, 겐지 들어온다. 이건 죽는 게 낫죠 그냥? 우리 팀이 역으로 궁 쓸 거 아니면? 어? 메르시 궁 썼다. 이러면 그냥 싸워야죠. 아, 이거 여기 있는 거 별로 안 좋은데. 빼야죠, 빼야죠. 지금 에너지가 많은 게 아니라서 힐러 싸워봤자 못 잡아요, 저거. 에임 진짜 개좋은 거 아니면 저거 못 잘라요. 힐러가 한 명이 아니고 루슈, 아나 둘 다 있는 상황이라서 그냥 저거는 버리고 뺐어야 돼요. 빠르게 판단해서 뺐어야 돼. 첫 번째 라운드에 비해서 약간 뭔가 팀원끼리 잘 안 맞는 것 같은데. 아, 이거 왜 까이죠? 잠깐만, 왜 맞아? 자리에 방벽 썼잖아. 왜 끌려? 우클릭에 방벽 터진 건가? 방벽 지금 써진 상태죠? 아, 방벽 터졌네. 보시면 이때 방벽 쓰거든요? 방벽 쓰면서 딱 들어가요. 방벽 써졌죠? 지금 써졌죠? 방벽 꺼질 타이밍 아니거든요? 호그 우클릭 까진 것 같은데? 보시면 에너지 50이란 말이야. 우클릭? 아, 좌클릭이네? 좌클릭 같은데? 하여튼 방벽 까졌어. 까지고 나서 지금 끌렸어. 호그가 잘했네. 호그가 잘했어. 중력자탄 각인데? 아, 금방, 금방 딱 각 개좋은데? 아, 왜 안 쓰시지? 궁? 아, 근데 지금 펄스 써가지고, 아. 아, 금방 진짜 좋았는데. 펄스, 우리 팀, 그, 요, 보시면, 펄스 붙이거든요? 그 타이밍에 딱, 보시면, 여기 펄스 붙여요. 이 전 타이밍에 써도 괜찮았는데, 이 지금, 어, 뭐야. 이게 뭐야, 이게, 보시면, 들어가는 트레이서가 펄스 각 재고 있고, 궁 봤죠? 지금 펄스 있는 거 봤단 말이에요. 탭 눌렀으면 봤다는 건데, 그러면 지금 딱, 각, 개좋아요. 여기 딱 쓰는 순간 이거 4명 다 걸리거든요? 그리고 트레이서 왼쪽에 있는 거 보였죠? 펄스 붙이거든요? 펄스 딱 던지는 거 보였고 이때 딱! 지금 이때 딱! 딱 던지면 이거! 와... 개좋았는데. 아, 이거는 지금 반사된 게, 이건 지금 겐지가 반사 쓰고 있잖아요. 여기에 궁 쓰는 것 같은데? 봐봐봐. 이거 튕겨진 것 같아. 이게 튕겨지고 우리 팀 디바 매트릭스에 먹힌 것 같아. 상대 팀에는 디바가 없단 말이에요. 어, 이거는 상대 금방 겐지 반사 쓰는 거에 빠가돈 튕기고 그게 우리 디바 매트릭스 켜고 있으니까 먹혀가지고 그냥 삭제된 거예요. 오히려 역으로 눌리죠. 봐봐요, 상대 딥 없단 말이에요. 근데 궁이 없어졌다는 거는 금방 반사, 겐지 반사 끝나는 타이밍에 튕겨지고 딥이 먹은 거예요. 어, 좋아. 좋아.
실주 왔어. 상대 피트 바이오스. 아 이거 겐지궁 이거 다음 들어갈 시간이 별로 안 남을 텐데. 오 근데 우리 팀이 두 명 땄다? 아 근데 들어가지는 못하니까 뭉치는 게 낫죠. 근데 시간이 약간 애매하거든요. 오아시스가 맵이 크기 때문에 70포대에서 만일 한 타를 지면 그 다음 턴 들어갈 타이밍이 약간 애매해요. 100포 근처에서 들어가야 되거든요. 그냥 들어갈 각지는 게 아니에요. 그냥 강 들어가야 돼요. 강 들어가야 돼 그냥. 시간이 보시면 딱 죽으면 그 타이밍에 죽으면 이때 도착하거든요. 좀 살아있는 솔저가 궁 써가지고 밀어줬고 우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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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야 돼. 우측에 지금 누구 한 명 가는 것 같아. 오 파라 잘랐어요 우리 팀 솔저가. 자리야 실드 빠졌죠? 맥크리 왼쪽에 있는 거. 맥크리 왼쪽에 있는 거. 저거 저거 포커싱해서 말하고 들어가면 살짝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. 호그도 오른쪽에 있고 자리야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. 보이스 가능했으면 아나 수면치 빠졌다. 근데 이건 우리 팀하고 같이 있어야 돼. 아나 물러갈 타이밍 아니야. 자리야 공각 재는 거야? 뭐야 자리야 공 있나 상대? 지금? 있을 것 같은데 써야죠. 어쩔 수 없이 써야 돼. 어 공 있네. 이거는 미룬 것 같아요. 나이스. 그렇게 못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. 금화가기는 지금 이렇게 하면 금화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. 조금 더 에너지 같은 거는 관리를 못하시는 편이 아니야. 약간 내 자리야 보는 것 같아. 저도 자리야 좀 잘 못하거든요. 오오 좋다. 에너지 좋았다. 쉬프트 좋았어. 쉬프트 에너지 관리는 못하시는 편이 아니에요. 잘하는 건 아니지만 못하는 건 아니에요. 한두 번씩 그냥 방벽 잘못 주는 것만 좀 고치면 에너지 관리는 충분히 하실 것 같고. 궁각 보시는 게 약간 저도 자리와 궁 더럽게 못 쓰거든요. 자리와 궁 진짜 못 써요 저. 제가 그래서 자리 잘 안 쓰거든요. 내가 자리가 못하는 거 알기 때문에. 오른쪽으로 애들 가죠. 저 봐줘야죠 오른쪽에. 이렇게 메르시 지켜주는 거 괜찮죠. 전판도 그렇고 이번 판도 그렇고 솔저 하시는 분들이 잘해주는 것 같은데. 오 좋아요 좋아요. 뒤로 돌아가서 뒤로 돌아가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뒤로 돌아가는 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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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그냥 호그 봤으면 잡을 수 있지 않았나. 에너지 이렇게 많으면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. 오 겐지 그냥 녹아요 그냥 아이스크림 녹듯이. 딜 개잘 들어가. 어 중력자 아! 아! 금방 각 딱 보였는데 봐요. 여기 세 명 딱 금방 딱 뭉치는 타이밍에 딱 보였거든요. 봐봐 이 세 명 힐러 두 명 이거 두 개만 묶어서 잘라도 굉장히 좋은데 트레이서까지 있는 상황이라서 최소 트레이서 펄스 역행까지 뺄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딱 보였잖아요. 짧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좀 타이밍 한 1초? 1.5초 정도? 좀 길게 보였는데 아니 한 2초 정도 보였네. 길게 보였는데 왜 공 안 쓰시지? 지금 이 만일에 루시오가 살라고 저거 비트까지 빼주는 상황이면 비트까지 빼버리는 상황이면 더 괜찮았을 것 같은데. 일단은 못 쓰고 넘어갔으니까. 오버워치 대회도 보시면 아나 한 명 자른다고 공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. 자리아가 아나가 메타의 핵심 영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유지력 관리 핵심이에요.
아나 하나만 없어져도 유지력이 확 떨어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나 한 명만 자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금방 같은 경우는 기가 막힌 공각이었지. 그거 에너지도 많은 상황이었어가지고 자기 혼자서 그거 비트 뚫고 잡을 수 있었을걸요? 디바 부스터 써가지고 호응해주고 그냥 조져버렸으면 비트 썼어도 뚫었을 텐데. 뭐 다음 턴을 위해서 아끼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? 네. 뭐 결과적으로 보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금방 그 상황만 봤을 때는 이건 한번 봐주고 자리하고 우리 자리하고 본다. 우리 자리하고 본다. 오, 아나 좋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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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. 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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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우리 팀이 포커싱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저 아나 잘라야 돼. 아나, 아나, 아나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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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이거 디바가 잘랐죠? 어, 괜찮았어. 오케이. 와, 그래, 좋았어. 결과적으로 보면 안 뚫리고 이기긴 이겼죠? 내가 크게 피드백 드릴 게 없을 것 같은데? 궁각 보시는 것만 보시면 뭐 근데 궁각 보는 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나쁘지는 않거든요? 결과적으로 보면 결과는 뭐 안 뚫리고 막았잖아요. 결과적으로 보면 나쁘지는 않은데 이 타이밍이 지금 보시면 63번대예요. 63번대에서 지금 궁을 쓰면 자리아가 에너지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한 80번대 한타 때 궁을 못 채워요. 잘하시는 분이면 지금 이 상태에서 궁 빨리 채우시는 분이면 그냥 지금 써도 되긴 하는데 만약에 지금 자리아 에너지 관리를 잘 못하겠다고 하면 이때 궁 안 쓰는 것도 나쁘진 않았어요. 왜냐면 상대가 잘린 상황이고 두 명이 잘렸으면 어차피 못 들어오는 타이밍이라서 얘들은 기다려야 되긴 하거든요. 굳이 얘들 궁 써서 자를 필요가 없기는 한데 그래도 상대 비트까지 뺄 수 있는 거면 만일에 여기서 상대를 묶고 만일에 비트를 쓰게 만들잖아요. 가면 다음 턴까지 루슈 궁이 안 차요. 자리아는 지금 고에너지가 차 있는 상태고 상대방 루슈 궁을 내 자리아 궁 쓰기 전까지 못 채우게만 만들면 지금 궁 쓰는 게 좋아요. 네, 좋아요. 지금 거의 99% 비트 썼을 거거든요. 상대 루슈 지금 이 궁을 쓰면 궁 빼주기만 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. 아, 궁각도 괜찮았고 상대 비트 빼주면 지금 에너지는 뭐 궁 쓰고 나서 관리했으면 막 50 이상 계속 관리했으면 궁도 한 85% 그쯤에 아마 찼을 거고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겼으니까. 근데 제가 크게 피드백 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. 제가 계속 말했듯이 자리아를 잘하는 유저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? 이 판에 대해서만 전체적으로 자리아 실력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드릴 건 없을 것 같고 네, 이 판에서 금방 부분 조금씩 어긋난 부분들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몇 개 그게 전체적으로는 제가 크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. 3700달러 되면 피드백 드릴 게 없어요. 피드백 드릴 게 없어. 잘하는데 3700달러 되면 잘하시는 분이시죠.